정말 오랜만에 직접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네. 동감에서 사랑을 쫓는 남자 용 역할로 이번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여진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직접 인사드리고 또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와중에 오는 길에 보니까 날씨도 너무 좋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제 또래 친구들 뭐 10대, 20대 뿐만이 아니라 30, 40대 인생의 선배분들이 보셔도 20대 청춘은 난 이렇게 보냈었지 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이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영화 촬영 찍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설렘이죠. 이제 촬영 끝난 걸로는 다들 그동안 고생하고 했으니까 뭔가 그냥 와 드디어 하나 또 열심히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분이라면 이렇게 제작 보고회 하고 개봉 얼마 안 남았을 때 기분은 뭔가 막 또 새로운 몽글몽글함이 막 생겨요. 긴장되기도 하고. 네. 제가 좀 원했던 필모이자 꼭 여러분들이 좋게 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동감이 여러분들에게 개봉하기까지 공개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보시고 편안하게 봐줬으면 좋겠고요. 가끔 맑고 맑아지고 싶을 때 꺼내보셔도 될 정도로 살면서 오래오래 두고두고 아낄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녕.